자, 아주 감사도 씨 아주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한마디 한 말씀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생각하면 무조건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악이니까 무조건 나는 그 말씀대로 못 살았다 해도 나는 몰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인받아놓고 죄가 들어오게끔 한 상태인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야. 명심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치 않게 아버지가 또 시편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 들으니까 잘 들으시고 시편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있고 그 사건이고 그 은혜고 그 은혜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 자, 시편 147편 들어가자. 아주 마땅히 여기는 찬양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마땅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당신을 믿어주고 찬양함을 당신이 감사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향하여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이란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요.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왜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함인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일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날이에요. 구원으로 응하던 멸망으로 응하던 말씀대로 하면 네가 영생을 볼 것이요 지옥을 볼 것이요. 말씀대로 하려니까 안 하는데 안 하면 네가 망할 것이고 네가 재건돼 죽을 것이다. 그치? 아니래. 근데 중요한 건 그 말대로 응하더라. 그래서 찬양함이 맞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말로만 듣던 흩어진 자를 모으는 걸 볼 겁니다. 그 만백성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말씀하사 깨닫게 하고 말씀하사 빛을 비춰주고 말씀하사 빛되게 하고 말씀하사 모든 악으로부터 건질 그 모든 일을 행할 여호와의 말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해질 그 입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함이 마땅함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상한 자를 고치고 저희가 인생 살아오면서 다친 마음의 상처를 싸매는 거예요. 상한 자를 고치고 상처난 곳을 싸매어주고 또한 저가 별의 수요를 개수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자들을 개수하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이 쓸 별들을 개수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 어떤 사람은 장군의 이름, 어떤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자들의 이름 되는 거야. 그 이름에 맞게끔 생명 붙이고 그 이름에 맞게끔 그 존재로 채워지는 거야.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잖아.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은 광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그 지혜가 무궁하신 거야. 만물을 짓고 세상 돌아가게 한 지혜도 엄청난데 이번엔 영원한 지혜를 보는 거야. 이렇게 그분을 향해서 마땅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고 이 존재는
이 광대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흩어진 자를 모아 하나님의 성전 대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경륜을 보고 있는 자잖아요.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요. 악인은 땅에 엎드려트려 버려요. 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진실한 곳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한 짓에 눌리고 자기가 한 짓에 고통받고 자기가 한 짓에 해를 받고 자기가 한 짓에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땅에 엎드려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네. 이 생명체에 교육된 자들, 이 역사를 하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심에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리고 들뜬가 우는 까마귀의 새끼에도 먹어줘. 악을 행하는데도 못된 짓 한데도 은혜 베풀어줘요. 왜? 주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나 똑같이 빛을 주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 분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깨닫지 못해.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천국은 못 가. 네가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응답을 주는데 내가 까마귀일지라도 뭐일지라도 그럼 내가 못된 자 같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겠어? 하고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주 교만해지는 자예요. 자만에 빠진 자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겸손하여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건들지 않고 놔두고 품어주니까 교만에 빠지네. 아무 일 없으니까 뭐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영원한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지루해 열심히 달린다고 하지만 네가 말 귀기를 휘날리며 달려가는 그 모습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주를 위해서 의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네 다리, 네가 의로운 일하고 있다, 선한 일하고 있다, 착한 일하고 있다, 주를 열심히 내고 있다는 네 다리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런 자를 기뻐한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를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쫓음으로 내가 영원한 여호와의 처소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자를 기다리는 거야. 그 인자를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해. 왜? 자신이 기뻐할 자를 거기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 바라는 자를 기뻐한대. 하나님의 인자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뻐한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인자를 바라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네.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네 안에 거할 시온아 너에게 임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시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도되고 예루살렘 시온 다 나오잖아. 하나님의 구원의 햇불이 있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거할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네 문부장을 경고케 하시고 세상에 뛰쳐나지 않도록 문부장을 경고케 하고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실 거래. 잘 보세요. 어떤 존재의 문빗장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놨어. 오늘도 못 들어오게 자기도 못 나가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고 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복준 자가 되시오. 저가 네 민물자를 경고케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준대잖아. 그럼 네 경내에 평안케 하시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경내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잖아. 아름다운 밀로 아주 고운 가루로 그 가루가루 하나가 다 아름다운 항상 그 아름다운 걸로 너를 배불리게 하잖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갈립니다. 여호와의 명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이렇게 살라 가르치는 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이지. 그 명이 땅에 보내시니 속히 갈립니다. 그 존재를 살리려고 말씀이 그 땅에 속히 하려. 그때 여러분들은 상징적이다. 상징적인 거야. 그냥 환상일 뿐이야. 그냥 의미일 뿐이야. 비유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듣는 거야. 이걸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15조는 실상이야. 바로 하나님 명이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신다고. 그 명을 땅에 보냈더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 그러므로 말씀이 땅에 보내시니 속히 달리는 거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셔. 눈을 양털같이, 눈을 양털같이, 양대기 알 양털같이 내리고 또 서리를 제같이 흩으셔버립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흐트러버리고 우박을 떡부슬같이 뿌리시라니. 영들이 못 견뎌.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랴. 말씀을 그 말씀을 그렇게 할 그 말씀을 주님이 보내셨대. 그렇게 할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너에게 생명수의 물이 흐른도다. 할렐루야. 물이 흐르게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이 물은 없어요. 근데 그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보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했고 그 성령의 바람은 물이 흐르게 하네.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이 다 나오잖아. 당연히 너희가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지금도 이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해? 하나님이 행한 걸 다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증거하고 있잖아. 이렇게 세상에 실체가 나오도록 했는데 이것을 비유여 상징적인 거 이상이여 환상으로만 보고 이상적으로만 보잖아. 이건 실체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실체가 되게끔 하신다니까. 자,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 예수에게 다 보이시고 아버지가 그와 같이 잔즉 아들도 같으니라니.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하나님 본대로 행한 그 말씀, 그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야곱에게 보이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 보였고 예수님은 그 보인 그대로 같은 이라는 독생자 아들로 나타났어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또 야곱을 보내게 세우네. 그래서 저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다 보이고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도다. 아멘. 그 말씀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네. 그 말씀은 야곱에게 보이고 그 말씀을 야곱한테 보이니까 그 야곱이 영원히 살게 할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살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과 그 규례와 율례를 선포하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게 할 규례와 율례를 알게 한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게 할 규례와 율례를 알게 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할 자를 주님이 세우네. 사람들한테 영원히 살게 할 영원한 생명 그 거룩한 계명을 보이는 자, 예수님이 와서 믿는 자에게 그 계명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고. 근데 야곱한테도 또 보이시고 그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걸 보이네. 잘 봐. 이제 다음 절 잘 봐.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적이 없어. 저희는 영원히 살게 할 영원히 있게 할 그 영광의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아무 나라에도 행치 않은 걸 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이게 147편입니다.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한 적이 없어요. 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애굽에서 나타내, 애굽은 재앙으로만 나타내고 왜 세상 사람한테는 적과 꿀이는 땅을 데려가지 않냐? 이게 바로 믿는 자한테만 주님이 나타내고 보일 은혜야. 다른 나라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믿는 자에게 적과 꿀이는 땅. 그래서 세상은 너희들을 놔주지 않는, 너를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세상 권세의 노예, 영광의 노예, 세상 모든 영원함의 노예 되게 하려는 그 노예, 그들은 노예 되게 하려니까 주님이 그들을 치고 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게 놔라. 모세 때 잘 보내니까 우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부유함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정령을 도모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놨어. 그 노예가 되어 그들의 종살이 하고 있어.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백성이 세상 대통령이 대통령 되게, 정치인 정치인 되게, 세상 부자가 부자가 되게,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한 원조 되게 거기서 종로 타고 있잖아. 거기서 걔네들이 주는 걸 받아먹는 그 복을 받는 그 노예 속에 살고 있잖아. 오히려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릴 자가 출애굽 사건 잘 보라니까, 종살이던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걸 다스릴 자인데, 정복하고 다스릴 자인데 거기서 그들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 그들이 더 부여해지게, 그들이 더 높은 권세를 지게, 그들의 힘이 더 커지게, 그 대통령을 더 대통령 되게 거기서 종로로 타고 있잖아. 다스릴 세계에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 위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존재들을 안 놔주려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을 붙잡고 안 놔주잖아. 이게 세상이야. 바로 왕이고 이제 주님의 노라고 검이 꾸짖습니다. 이 규례가 주님의 증거했던 계명이야. 규례와 율례는 계명 속에 다 있으니까. 바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야. 이걸 먼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계명을 예수님한테 보였고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켰어. 그리고 부활했고. 그리고 이 시편에 또 나오네. 그 계명을 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 계명을 야곱한테 먼저 보이시네. 왜?
떠났다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영원히 살게 할 그 계명을 선포하게. 아멘. 이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세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세운 거예요. 왜 세웠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건 천주의 규례예요. 이 정해진 것을 너희가 폐할 수 없나? 폐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은 망하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젖꼭꼬리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그러한 존재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다윗을 폐해버리니까 너희를 다스리거나 너에게 이 규례를 줄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낼 자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 목숨 버리면서까지 주의 의를 행하는 의인이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행할 은혜.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행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나라한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넘어가게 한 거예요. 알아요? 그들도 그를 믿는 자가 되어 이 은혜를 받도록. 드디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땅은 그 일을 행하는 주님만 나는 날이야. 그 말씀이 달려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는 자한테 주님이 베풀 은혜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같이 행치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줘도 그 존재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주를 원한 자들은 진리가 땅에 들어가니까 말로만 듣던 그 땅이 하나님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제가 직접 체험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볼 수도 없기에, 알지도 못하기에, 그래서 받지도 않아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부여함은 받아도 거룩하게 하는 부여함은 받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저희는 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것이야. 너희는 나를 안 하니까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 빼놓고는 이 은혜가 뭔지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엄청난 일이 왜 벌어지는지, 교회는 왜 저러는지 몰라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압니다.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야곱한테 그 은혜를 말씀을 보내서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는 주님을 친히 만나는 자예요. 땅을 새롭게 하는,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래서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있게 된 존재예요. 이 땅은 주님에 의해서 난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땅이 다시 창조하는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땅이. 할렐루야. 자, 148편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거기 올라간 자들이. 아멘. 하나님이 산에 올리니까 그 존재들이 거기서 이런 곳이 있었네요. 거기서 찬양하는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혜에 거기 들어간 자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숨겨둔 자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존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고 그 존재가 하늘에서 산에서 높은 데서 찬양하는 걸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또 그 존재가 그 은혜 받은 걸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 존재는 높은 데서 하늘에서 찬양하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라. 모든 군대가 찬양할 줄로. 높은 데서 하늘에서 찬양하고 송축하니까 의의 그분의 모든 사자가 일어나서 사장하네. 하나님이 그분의 사자가 생긴 거예요. 그분의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찬양하고 송축하니까 그분의 나라들이, 그분의 군사들이, 그분의 사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아 찬양할 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혔어. 그 존재들은 하늘에 앉힌 주님을 찬양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쓸 군대가 되게 한 주님 만남으로 찬양한 자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해와 달과 별이란 존재로 찬양한 자로 실천을 드러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를 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달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명한 별들을 보리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힘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일치하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됐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됐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해가 됐죠? 저 사람이 어떻게 달이 됐죠? 어떻게 저 사람이 이 땅에서 광명한 별이 됐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되려면 세상에 저렇게 되게 할 어떤 종교인도 없고 어떤 신도 없어요. 여태까지 사람이 돼봐야 한계가 있는데 이 존재는 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이 한계를 넘은 사람이 이렇게 변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그렇게 대기할 창조의 명이 있음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 야곱이란 존재가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그 말씀대로 지어진 거예요. 지금 1, 2, 3, 4절 읽고 나니까 내가 실체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늘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산에서니까 올린 거예요. 그렇게 대기할 말씀이 세상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와서 말씀하시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영원히 살, 또한 자신을 영원히 있게 할 그분의 영광을 볼 텐데. 그러므로 5절 마무리해 주잖아. 그 사자가 하나님 명예에 지어졌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간 건, 산에 올라가서 찬양한 건 그분의 명이 그렇게 되도록 행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해, 달, 별이, 광명한 별이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명이 그대로 지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해가 되어 달이 되어 광명한 별이 되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것들이 그들을 대기한 저가 명하심에 힘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 찬양하도록, 산에서 찬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찬양하고, 모든 군대가 찬양하고, 해와 달이 찬양하고, 광명한 별이 찬양하도록,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자, 어디서? 그게 위에서 있던 일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찬양한 거랑 네가 찬양한 건 무슨 상관이야? 네가 거기 있지 못하면 네가 불쌍한 자인데. 그냥 잘 봐. 100% 이 땅이라는 걸 설명해 줄 구절이 이제 다음 절부터야. 하나님 명이 와서 그들을 지었어. 그리고 그들은 지음 받은 자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것들이 그럼 뭐예요? 1, 2, 3, 4절. 그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취임을 받은 자야. 그것도 이 땅이라는 걸 설명해 줄게. 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가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고, 그것들을 영영히 세웠던 건 뭐야? 영영한 자로 다시 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대로 주께서 만들었대.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그만 세웠던 건 뭐야? 주님이 와서 세운 거야. 그런 자가 되도록. 그래서 로마서 정말도 읽어줬지. 에서와 야곱이 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누굴 미워하고 누굴 사랑한다 했잖아. 그래서 그분이 그들을 야곱을 택해서 불러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불러서 세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랍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서 주님이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존재를 하나님 부른 자 앞에 하나님 뜻대로 불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서게 하랍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세우잖아.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를, 해달 별을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을 정하셨고, 이제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내가 죽잖아 그러면 한심하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죽이는 그 죽음은 패해지더라도 이 명의 예안은 나는 안 패해져. 순종할지어다, 믿는 자는 지킬지어다, 믿는 자는 행할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 아멘. 날 해하는 자, 짓밟는 자, 죽이는 자,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손다는 모든 것은 폐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예에 예하는 나는 폐해지지 않네. 왜냐면 모든 건 폐해지고 모든 건 살아도 하나님 말씀은 셋에 있을 줄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자가 눈에 보이지?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할 거야. 부활하리라. 하나님 명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폐하여진다는 것. 거룩한 길을 걸으신, 빛의 길을 걸으신, 참된 길을 걸으신, 진실한 길을 걸으시고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그 죽음을 죽이고 폐하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쓴 분이 바로 누구야? 폐하여지지 않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이야. 도리어 그 명을 건들 모든 게 폐해졌어. 이제 그 존재기는 죽음이 폐해졌어. 질병과 병마가, 어둠이 마귀가, 사악함이 악이 다 폐해지고 그 존재기엔 영원토록 세토록 있을지어다는 생명만 있어.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게 이론입니까? 그냥 비운자라요? 아니, 세상에 죽음을 죽이고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은 세상에 없어요. 아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드러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명은 오히려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인간들의 모든 세상과 폐역함과 낡아지게 다 있어. 이게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 그것이 덮치면 어느 누구도 그 존재에는 다 그렇게 돼. 거기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돼. 죽음이 와서 죽이면 죽는 거야. 낡게 하면 낡아지고, 죄가 오면 죄짓고, 어둠이 오면 어두워지고, 흑암이 오면 흑암이 되고, 괴물이 오면 괴물 돼. 이게 뭐 이치야. 보세요. 근데 신기하게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할 때 보세요. 예수님을 건든 모든 것은 예수님한테 펴져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한테 다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 보세요. 부활한 예수님 보시면 세상에 있는 질병, 죽음, 아픈 고통 예수님한테는 하나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한테 하나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잖아. 아멘. 말씀이 이론 같아요? 말씀을 믿으면 바로
방금 말한 이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한테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손도 못 대요. 예수님한테 온 건 다 폐해졌어요. 예수님한테는 영원한 생명만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오늘날 이 피로 만들어진다. 예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폐하지 못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잖아. 영원히 폐하지 않을 명이다. 이 명이 영원히 너를 따를 나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진리가 야곱 때 다 드러나네요. 이것은 뭐냐? 목사님, 야곱은 그전에 죽었잖아요. 주님이 죽은 자에게 뭘 얘기합니까? 죽은 자에게 뭘 보여요? 주님은 세상에 나올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낳고 예수가 낳은 야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가 나온 야곱이 나올 것이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줄 그 은혜를 보여준대. 할렐루야. 이 은혜를 듣고 이 은혜를 보는 자들이, 잘 보세요, 어디 있는지 보세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도 찬양할 때야. 세상의 영들, 용들 다, 그리고 바다여,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여, 성령의 바람에 불처럼 막, 성령의 바람에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 말씀을 쫓는 성령의 바람. 그리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도 그 말씀을 쫓아 강풍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이 세상 용들이 있는 곳에, 세상 바다가 있는 곳에, 이 은혜 받을 땅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그 이름도 써있네. 그러니까 찬양하는 날이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합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의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이제 피부로 실감을 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게 하도록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손 털었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중이라 네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 이제 손 턴다는 건 이루어진 대로 일어나야지. 이제 주님이 세상에서 그 놀라운 걸 짓는 날이에요. 해달 별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도록, 하늘에서 찬양할 자가, 산에서 찬양할 자가 나오도록, 용들이 뛰놀고 있지, 짐승들이 뛰놀고 있지, 세상 바다가 있지, 주님이 이 일을 할 거니까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또 세상에 창조한다는 말이 정확히 나와 있죠. 바로 이 세상에서 용들이 뛰어노는, 짐승들이 뛰어노는, 이 땅에 기는 것들이 있는 곳에서, 인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폐허지지 않을 하나님의 명을 세운다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폐허지지 않을 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세상이잖아. 용들이 뛰어오는 건 이 세상이잖아.
창조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창조할 명, 창조할 말씀을 하나님은 보냈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처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네, 홀로 행하시는 일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날마다 역사했던, 날마다 증거했던 내게 준 영광,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천지에서 가장 뛰어난 으뜸인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몰라. 십자가의 영광, 아무 뭐 다들 그냥 예수인가 보다 그러지 그 엄청난 영광, 천지에서 가장 뛰어난 영광을 못 알아보는. 이제 그 영광이 천지에서 뛰어난 걸, 뛰어난 걸 보는 날이야. 저가 모든 백성의,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가 주님이 너를 높이는 날이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해달로, 광명한 별로.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높이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되는 내가 너를 높일 것이며, 나는 너를 있게 하고, 너를 영원롭게 하고, 영원스럽게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시편 148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저가 그 백성의 높을 뿔을 높이심에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아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예수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압니다. 이런 예수는 딴 데 가면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복 준다, 너 잘 먹고 잘 산다, 어쩌면 그렇게 깨끗하게 형 봉사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잘 도우세요, 아이고 믿음도 좋아요, 아이고 띵용아요. 이 예수 주니까 싫고 거기 가니까 좋은 거야. 이 예수를 안 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을 친근히 대하는. 아멘. 이렇게 그분을 친근히 하는,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 예수님을 친근히 대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자, 믿는 자의 자손 맞죠? 그를 친근히 대하는 자들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149편 계속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해 중에서 찬양할 줄. 하나님은 성도들의 새 노래를 부르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부르는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 부를 자는 성경에도 써있지만, 계속 써있지만 배운 자 아니면 이 새 노래 못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르려면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왜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민족들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자가 지은 건 알아. 자기를 지은 건 알아. 세상은 몰라. 우리가 천지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린 믿어. 근데 우리는 이제 자신을 창조한 자로 즐거워하는 거야. 자신을 짓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죄에 저 앉아. 그러면 거룩함은 영원하다는 거 알지? 그러면 죄로 살래? 거룩함으로 살래? 자,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네. 지어줄게.
죄인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옥에 있는 자들이, 갇힌 자들이, 결박된 자들이, 죽음을 앞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잘 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지음받았는데 자기가 어떠한 자가 된 걸 알아. 그럼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봤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있으면 뭐하냐? 죽을 거 뭐가 있으면 뭐하냐? 망할 거 뭐가 있으면 뭐하냐? 내가 세질 거.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달은 자는 이걸 알게 돼. 그러면 그들은 이제 이걸 구하는 자가 아니라 능침한 테 없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찾아.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여기서 영원히 못 사는 게 내가 이래서 여기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주님을 찾아. 그랬더니 자기가 구한 대로 그대로 지어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어? 시온의 자민이 나왔어. 시온의 자녀가 나온 거야.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시온의 백성이 된 자민은 자기를 시온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대기한 그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죠. 할렐루야! 시온의 자민은 아무나 됩니까? 왕이신 예수님 아니면 절대 시온의 자민은 안 됩니다. 네가 거룩한 법을, 하나님의 참된 법을, 정직한 법을, 진실한 법을, 사랑을 버리는 네가 어떻게 시온의 자민이 되냐?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그 진실하고 거룩한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진실로 다스리는, 그 참으로 다스리는 그 왕을 거절하는 네가 어떻게 시온의 자민이 되냐? 하지만 시온의 자민이 되는 자는 그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해. 할렐루야! 이제 이 2절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지은 자에 시온의 자민되게 하는 왕을 만난 자에 그들이 그 예수를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춤추며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한다. 할렐루야! 자, 자매 보세요. 예수로 인하여 시온의 자민이 되는 걸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자신을 주어 이 존재로 거룩한 나라의 빛의 세계에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어서 빛의 나라의 백성, 어둠의 백성을 자신을 주어서 자신 나라의 백성 되게.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가 그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춤추며 기뻐하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네. 자기 백성 될 자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은 되기를 사모하니까 기뻐한다고. 막연하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냐고. 하나님 백성 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 될 자를 구원하되 그것도 겸손한 자를 구원하는 거야.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한테만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그것도 구원으로, 그냥 사라질 아름다움이 아닌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할렐루야! 정확히 써있지만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닌 영원히 있게 할 구원의 아름다움이야. 보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하나님은 없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도움되는 일만 하지 자기가 만날 하나님은 없는 거야.
직접 주님의 그 존재를 자기 백성되게 하고 주님의 직접 그 존재를 손대서 주님의 그 존재를 지어주네. 하심이로다.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알아? 여기 영광이라고 써있네. 우리를 구원하는 게 홀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저희 침상에서, 그 침상에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쉬는 곳 침상이 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존재 입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있고 그 수중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로다. 자, 어떤 칼인가 잘 봐. 방금처럼 겸손한 자에겐 구원의 아름다움을 입히고 자기 백성 되게 하고 시온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가 그들의 왕 되게. 자, 이 칼 하나. 다음 절. 이것으로 열방을 보응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들의 왕들을 사슬로 저희의 귀인들을 철근함으로 결박할 거래. 두 날이 있지?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이제 보응하고 민족들을 벌할 거야. 구원도 하지만 아름답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 되기도 하지만 새 노래 부르는 자 되기도 하지만 이제 여긴 또 칼 하나가 있어.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봉헌한 날이요? 민족들을 벌하는 날이야. 자. 그리고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왕노타고 자들을 사슬로 묶어버리고 저들이 인정하는 모든 귀인을 철근함으로 결박하는 날이야. 이제 이 세상에 잘난 자는 없어. 주님 외에는. 그러므로 기록된 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에게 시행할 것이라. 아멘. 기록한 판단대로 말씀이 너희가 뭐하고 있다, 믿는 자가 뭐하고 있다,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 믿는 자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력이 성경 66권에 있어. 세상 사람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판단하는 거야. 이 판단이 바로 공의의 판단이야. 이게 149편 마지막 절입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판단한 대로 저희에게 시행할 것이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축복하노라. 시편은 직접 사람을 세우고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없이 창조가 안 되죠. 말씀은 당신들을 하늘에 앉혀서 찬양시키게 하고 산에 앉혀서 찬양시키게 하고 말씀은 당신들을 하나님의 사자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고 해달 별 되게 할 겁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쫓으면서 주님의 사랑하심에 더욱더 겸손하게 된 자는 영원히 있게 될 구원의 아름다움을 입힐 겁니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규례의 윤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야곱에게 그 은혜를 보인대. 그래야 그 규례 영원히 살게 할 계명을 가르쳐주지. 자, 예수님 하나님한테 배운 것처럼 예수님한테 배운 자가 나오네.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해서 사건이 되지 않고 목숨 버릴 자니라.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목숨 버려가며 이 생명이 너한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네가 팔아먹던 배신하던 도둑질하던 죽이러 오던 그런 영화한테 쓰임받아서 너를 버리는 거 아니라 두고 도망가면 너는 그 영화한테 죽는 자 아니야. 그 영화한테 쓰임받는지 모르고 쓰임받고 있고 그래도 그런 영이 와서 그렇게 한다 해도 너를 버리지 않고 목숨을 잡는 자는 사꾸는 지 양이 아니라 버려. 하나님의 종은 자기 양이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들은 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다가 버리는 자들 보세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버리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진짜 교만한 자가 되어 진짜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모든 역사에 판단한 대로 그 공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주를 찬양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또 한번 밝히시고 또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사건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아버지의 종이 되고 목자가 되어 정말 아버지 것을 다 주께로 돌려드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아끼지 않고 우리 자신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복하고 그 일을 당하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꽉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나이다. 아멘.